안녕하세요. 컴퓨터 조용한 남자 신성조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발콜로 시작하는 시리즈 2탄, 발콜로 시작하는 오버클럭에 대하여 여러분한테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당연히 발콜이기 때문에 자막도 빼먹을 거고요. 자료도 준비 안 했어요. 표도 없어. 말 그대로 제 머릿속에 있는 지식을 여러분한테 읊어볼 겁니다. 뭐 그림 간단히 그려가면서 강의 방식으로 할 거고요. 만약에 오늘 영상이 너무 자료가 미흡해서 보기 싫다, 아니면 악평이 많다, 그러면은 그만두도록 할게요. 하지만 여러분이 이런 방식도 괜찮다고 하면은 적당히 강약 중강약 조절해가면서 자료 빡세게 준비한 표로 만든 거 한 번씩 올려드리고, 그 다음에 쉬는 시간이지만 영상 타임이 너무 길어질까봐 이런 발콜로 시작하는 XX 시리즈 2탄, 3탄, 4탄 쭉쭉 올려드릴 예정이에요. 한번 보시고 고쳐야 될 점 있으면 리플 달아주시고요. 마음에 드시면, 마음에 들었다, 나는 표로 만드는 자세한 게 좋다,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의견도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잡설은 여기까지 하고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죠. 우선 첫 번째, 오버클럭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게요. 오버클럭에 대한 기본 개념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버클럭은 어떤 거냐, 제품별로 마진이 달라요. 마진폭 혹은 수율이라는 게 다릅니다. 같은 얘기예요. 이게 뭔 얘기냐면은, 여러분이 공장에서 아주 기계가 정밀하게 뽑아오는 게 CPU잖아요. 근데 이 CPU도 제품별로 편차가 있습니다. 왜 편차가 있느냐? 대충 두 가지 이유가 있을 건데요. 들어가는 재료의 품질 차이가 미미하게나마 있을 거고요. 그리고 기계가 진짜 정밀하긴 하지만 약간의 오차는 있을 겁니다. 예, 완벽할 순 없죠. 그러다 보니까 나온 제품이 불량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클럭이 얼마까지 올라간지 서로 조금씩 달라지는 그런 마진폭이 있는 거죠. 그럼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이게 5.0이라 쳐요. 그리고 이게 4. 뭐 한 4라고 칩시다. 그럼 CPU가 막 이렇게 여러 가지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점 하나하나가 얘네 마진폭이라고 생각하세요. 어떤 놈들은 5.0 이상 올라갈 거고, 대부분은 뭐 4점대에 있을 거고, 일부는 뭐 기본 클럭인 4.4도 안 되는 경우도 있겠죠. 그럼 여러분은 최대한 분량이 적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 기본 클럭을 낮추면 되는 겁니다. 이게 4.0이 있을 때 4.0이라 치면 되죠. 그럼 분량 몇 개 안 되겠죠. 분량 몇 개 안 되고 나머지 전부는 정상 통과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우리는 모종의 작업, 오버클럭이라는 걸 통해서 이거 약간 더 성능이 높은 요놈들 물론 낮은 거 받았을 수도 있어요. 아싸 쓰레기 4.4가 겨우 넘어간 놈도 있을 수도 있고요. 어떤 놈은 5.1, 5.2, 5.3까지 들어가겠죠. 뽑기 운이 좋아야 그 뭐 5점 몇을 받을 거고 대부분 다 요 안으로 떨어질 겁니다. 요런 것들을 전압을 더 주고 클럭을 약간 더 당겨 쓰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마진이 되기 때문에 그 여유 있는 마진을 당겨 쓰는 게 오버클럭이라는 얘기입니다. 길게 설명을 했지만. 네. 오버클럭에 대한 개념은 여기까지 설명하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그러면 오버클럭에 대한 궁금증. 오버를 하면 수명이 많이 줄어드나요? 이 얘기를 정말 많이 하세요. 일단 정답은 수명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기 때문에 예라고 해야 됩니다. 네. 수명은 줄어듭니다. 근데 이 수명이 줄어드는 걸 막을 방법이 있어요. 그러면 수명이 안 줄어드는 거 아닌가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를 들어 제가 오버클럭 한다고 치면은 이 얘기를 많이 해요. 좋은 쿨러를 쓰고 좋은 메인보드를 써라, 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온도 때문에. 수명이 줄어드는 가장 큰 이유는 온도거든요. 모든 전자제품은 온도에 취약합니다. 뭐 온도에 강한 제품, 그거 뭐 편차야 좀 있겠지만 어찌됐든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대부분 다 수명이 줄어들 가능성이 높아요. 특히 이 캐피시터라는 제품이 있는데 모든 메인보드나 파워, 그래픽카드에 다 들어가 있죠. 이 캐피시터가 온도에 따라서 수명이 나뉩니다. 이제 켄탑의 캐피시터 대체적으로 봤을 때 뭐 5, 60도에서는 5만 시간을 동작하는 제품이
90도 이상에서는 뭐 5000시간 된다던가. 물론 제품별로 다르겠죠. 이 수명이 줄어드는 양은. 그런 식으로 온도가 오르면 확실하게 수명이 팍팍팍 떨어지기 시작해요. 우리가 오버클럭에서 정상적인 수명을 쓰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온도를 낮춰야 되는데 온도를 낮추는 가장 좋은 방법은 뭐다? 쿨러를 좋은 거 쓰면 됩니다. 그래서 뭐 공랭 쿨러다, 수냉 쿨러다, 뭐 커스텀 수냉이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기본 쿨러는 답이 없다 이런 얘기도 하고요. 온도를 낮추는 방법으로 일단 쿨러를 썼고요. 두 번째, 메인보드 좋은 건 왜 써야 되나요? 오버클럭을 하려면은 안정적으로 CPU에 전력을 공급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좋은 메인보드 쓰기도 하지만 좋은 메인보드는 보시다시피 방열 디자인이 잘 되어 있거나 안에 기본적으로 전원부가 여러 개가 달려있습니다. 페이지라고 하는데 이 페이지가 많은 많을수록 아까 얘기했던 뭐 캔타입의 캐피시터라든지 아니면 MOSFET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서로 부하를 나눠받게 돼요. 부담을 나눠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아무래도 발열이 적어집니다. 이쪽 부분에 발열이 막 이렇게 시뻘개졌다가 뭐 페이지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노란색으로 발열이 비교적 덜해진다는 거죠. 대충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쿨링 디자인과 좋은 메인보드를 사용한다, 좋은 케이스 써서 시원하게 시스템을 유지해주면은 오버클럭에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특히 저는 실제로 경험한 적도 있었는데요. i7-920이라는 게 있어요. 블룸필더라고 얘 기본 클럭이 아주 낮은 놈이거든요. 기본 클럭이 뭐 2.x대였을 거예요. 이거를 3.8까지나 올려놓고 제가 7년, 8년 신나게 잘 썼습니다. 전압도 적게 준 거 아니에요. 1.35 이렇게 주고 고장 안 나고 잘 썼어요. 7, 8년 잘 쓰고 중고로 팔았는데 이런 식으로 오버를 하더라도 뭐 5년, 6년 이상 한 번도 고장나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거 저는 직접적으로 깨달았습니다. 그럼 수명이 줄어들 때는 어떤 거? 여러분 예를 들면 이거예요. B350 중에 뭐 제일 싼 뭐 ECS나 바이오스타 거 샀어요. 얘는 뭐 전원부 페이지도 5페이지밖에 안 되고 그래요. 근데 여기다가 막 2700 가뜩이나 발열 심한 거 받고 오버클럭까지 한다 쳐요. 그럼 전원부 발열이 엄청나지거든요. 뭐 여기 전원부 히트싱크 했을 때 이놈이 진짜 100% 로드에서는 90도, 100도, 심하면은 뭐 120도까지 막 찍혀요. 당연히 수명에 문제 생기겠죠. 근데 쿨러는 또 기본 쿨러예요. 기본 쿨러라서 계속 CPU 온도는 막 90도를 유지한다. 혹은 막 100도까지 찍는다. 이러면 주변에까지 이 온도가 퍼집니다. CPU만 뜨거운 게 아니라 주변에도 다 영향을 받는 거예요. 전원부만 뜨거운 게 아니라 전원부 주변에도 다 영향을 받는 거죠. 그리고 케이스 안에 공기 온도도 올라가겠죠. 왜? 얘들이 뜨거우니까. 그건 뭐다? 전체적으로 뭐 그래픽카드도 영향 가고 램에도 영향 가고 전부 다 뜨거워지겠죠. SSD도 영향 가고. 이런 식으로 쓴다면은 당연히 수명이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오버를 하면 수명이 줄어드나요? 요거에 대한 질문의 대답은 그렇긴 하나 좋은 메인보드와 좋은 쿨러를 써서 시스템을 밸런스 있게 짜면 별로 수명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고 싸구려 퍼포먼스고 오버까지 한다면 수명이 팍팍팍 까질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오버클럭을 하면 진짜 성능이 많이 오르나요? 이거에 대해서는 또 이것도 대답이 여러가지 많아요. 많이 오를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여러분이 2600을 샀다 쳐요. X 말고 그냥 2600 라이젠. 얘는 기본 클럭이 그리 높은 편이 아니에요. 그리고 기본 클럭이 예를 들어 올코어 뭐 부스트 클럭이 3점대 중반일 거예요. 3.6? 아마 이 정도 됐던 걸 기억하는데 얘는 4.0까지는 보통 다 들어갑니다. 그러면 10% 가까이 성능이 오르잖아요. 그러면 괜찮은 거 아니에요? 예. 성능이 많이 오르죠. 그러면 9700으로 얘기할게요. 9700K의 국민 오버는 일반적으로 4.8입니다. 5.0 들어가는 제품 별로 없어요. 진짜 쿨링 좋고 그러다가 또 수율도 괜찮고 거기에다 고급 메인보드 써야 4.9, 5.0이 들어갑니다. 그럼 대부분 다 4.8이라는 얘기죠. 얘 올코어 부스트 클럭 얼마예요? 4.6입니다. 4.6에서 4.8로 올리면 얼마예요? 끼가 대죠 5%죠. 얼마 안 오릅니다. 차이가 그리 크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품별로 다르다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주 극단적인 예를 둬서 말씀드리자면은
예전에 린필드라는 게 있어요. 1세대인데 얘 760은 부스트 클럭이 아마 이게 부스트 클럭이 참 기본 클럭이 2.63이었던가 그랬던 걸 기억하는데 얘 진짜 오버 많이 높게 때리면은 3.9까지 올라가고 그랬어요. 4.0은 거의 못 찍었는데 3.9나 3.8을 찍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올라갔어요? 30% 넘게 올라갔습니다. 성능이 맞죠? 네. 극단적인 경우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진짜 성능이 쭉쭉쭉 올라가는 거죠. 뭐 수치는 제가 미세하게는 틀렸을 수도 있지만 제품별로 상이할 거고요. 아 물론 이 제품도 그래요. 이 제품도 진짜 많이 올라갔죠. 얘 국민오버 얼마였어요? 4.3이었거든요. 이게 기본 클럭이 뭐 3.2인가? 이놈도 진짜 30% 가까이 성능이 올라가는 놈들이었어요. 예, 초창기 제품들은 오버 여유가 아주 높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뭐 9000 시리즈 있잖아요. 9600이나 아니면 뭐 9900 요런 놈들은 성능이 별로 안 오릅니다. 그래서 굳이 오버클럭할 필요가 없다 생각을 해요. 마진폭도 크지 않고요. 하지만 조금의 성능을 더 땡기고 싶다 아니면은 시간이 곧 돈이다 이런 직업들이 있습니다. 뭐 렌더링 하거나 아니면은 뭐 영상 편집하는데 인코딩 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빨리 끝내야 다음 작업을 들어갈 수 있으니까 이런 분들은 오버클럭에 써도 괜찮을 거고요. 혹은 CPU 바를 정말 많이 타는 게임을 한다. 네, 그런 게임을 한다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예로는 스타트도 여기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스타트도 얘는 코어는 몇 개 안 쓰지만 물량전을 펼치면은 화면에 잔액이 생기거나 그럴 수가 있어요. 얘는 한 개의 코어 클럭이 높아야 됩니다. 또는 뭐 총 쏘는 게임 같은 거 있잖아요. 얘들 물리현상 있죠. 파편이 튄다거나 뭐 탄도하기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것도 전부 다 물리현상이나 CPU가 중요하기 때문에 오버클럭을 하면은 최저 프레임을 좀 더 잘 유지해줍니다. 하여튼간에 필요에 따라서는 오버클럭을 할 수 있다는 거고 이 오버클럭이 현재 시점에 와서는 그리 성능 차이가 크지 않다라고 얘기를 해드리겠네요. 옛날 제품을 내가 아직 쓰고 있는데 뭐 2세대, 3세대, 1세대 이런 애들 이런 애들은 오버클럭 쓰면은 성능 편차가 심하고 아직도 현역으로 달릴 수 있다. 뭐 그런 쪽으로 대충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세 번째. 오버를 하려면 많이 비싼가요? 이거는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간단하게 AMD 쪽에 보자면은 AMD는 A320부터 이 A320은 램오버가 돼요. 그리고 B하고 X보드 얘는 CPU랑 램이랑 둘 다 오버가 됩니다. 게다가 국민 오버 정도는 기본 쿨러로도 오버가 가능하죠. 그래서 얘네들은 돈 별로 안 들이고 오버가 가능합니다. AMD 쪽은 실제가 그래요. 물론 AMD도 높게 올리려고 하면은 아무래도 순행 쿨러 들어가는 게 좋을 거고요. 하지만 또 뭐 수율이 그리 좋은 편이 아니기 때문에 수율 편차가 큰 편이 아니에요. 마진폭이 크지 않아서 얼마 안 올라가기도 해요. 어쨌든 AMD는 돈이 얼마 안 든다고 얘기를 할게요. 근데 인텔은 어떻게 되냐? 인텔은 Z보드를 사지 않으면 오버가 되지 않습니다. 다 아시죠? 예. 뭐 램은 2666까지 오버가 되지 않나요? 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요새 삼성램 기본 클럭이 2666이에요. 그래서 그냥 H310이나 뭐 B360 아니면 H370 전부 다 오버클럭이 불가능합니다. 한때 뭐 그 B150 하이퍼 이런 거 에즈락 보드 B보드인데도 오버되고 그랬는데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대부분 안 된다 생각하시면 돼요. 심지어 이 Z보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텔은 뭐다? 예, CPU도 K버전이 필요해요. 배수락이라는 게 해제가 돼 있어야 돼요. 베이스 클럭을 변경하지 못하기 때문에 이 배수락이라는 게 해제가 돼야 됩니다. 오버는 기본 베이스 클럭 곱하기 배수가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손을 못 대면 기본 베이스 클럭을 뒤에 배수가 풀려 있어야 되는데 AMD는
다 풀렸습니다. AMD는 어떤 CPU든 다 돼요. 하지만 인텔은 K가 안 붙으면 안 됩니다. 이 문제 때문에 인텔로 오버를 한다면은 CPU에도 추가로 돈이 들어갈 거고, 메인보드에도 돈이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인텔 CPU들 오버클럭 되는 애들 9600을 제외하고, 얘 빼고 9700, 9900 둘 다 비교적 발열 해소가 어려운 제품이기 때문에 발열이 높다하고 발열 해소가 어렵다하고는 좀 달라요. 얘는 숄더링이 애초에 AMD만큼 좋지가 않습니다. AMD 제품이 열 전달이 훨씬 빨라요. 얘들은 발열 해소가 비교적 어려운 거죠. 어려운 제품들에서 쿨러들 좋은 걸 써야 돼요. 보통 수냉 쿨러가 기본이라고 하죠. 오버를 하려면 뭐 기본으로 쓴다면 공냉이나 뭐 공냉 대장급으로도 된다고 얘기는 하지만 오버를 하려면 수냉이 필수입니다. 이런 놈들을 오버해서 쓰신다면, 특히 인텔로 하신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고 대답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버는 어렵나요? 오버의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PBO라고 하기죠. PBO 들어보신 적 있죠? PBO 이거는 AMD의 부스터 클럭이 높아지는 자동 오버 기능입니다. 혹은 뭐 MSI에, 그러니까 보드에서 기본적으로 지원해주는 프로필 값으로 오버하는 자동 오버 기능이 있어요. 얘는 게임 부스터라고 얘기하거든요. 각 회사마다 다릅니다. 제가 다 기억하지 못해서 하나는 읊어드리지 않겠지만 아수스도 있고 뭐 에즈락도 있고 다 있습니다. 자동 프로파일 값이 있어요. 그 값을 불러오는 메인보드에서 지원하는 오버클럭 방법이 있고요. 그리고 내가 수동으로 노가다에 가면서 설정감을 넣고 최적의 옵션을 찍는 방법이 있습니다. AMD 같은 경우에는 그냥 PBO만 키면 돼요. 수동 오버 웬만하면 하지 마세요. 수동 오버로 클럭이 높게 올라가지도 않을 뿐더러 올코어 부스터 먹이는 것보다 차라리 PBO로 0번 코어나 1번 코어를 높게 올리는 게 좀 더 이득이기 때문에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이 PBO를 쓴다 생각하시면 돼요. X버전 사서 PBO를 쓰거나 아니면 X가 안 붙은 제품을 사서 수동 오버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이 메인보드에서 기본 지원하는 프로파일은 아시다시피 아까 제가 수율이 천차만별이라 그랬잖아요. 얘네들이 그러면은 높게 올라가는 놈도 있고 낮게 올라가는 놈들도 있을 텐데 이거를 전부 다 비슷한 값을 올리려면 어떻게 되냐? 좀 더 많은 전기와 전압을 팍팍 넣어줘야 됩니다. 대부분 값이 다 통과할 수 있게 아주 높게 설정이 됐어요. 뭔 얘기냐? 발열이 심해진다는 거예요. 예. 최적의 값을 찾아준다기보다 대부분 제품이 통과되는 값을 강제로 넣어준 거기 때문에 좋지 않아요. 이런 기능은 쓰지 마세요. 차라리 수동업을 하세요. 이 수동오버 요새는 쉬워요. 옛날에는 많이 어려운데 인터넷 보고 따라 하실 수 있을 정도예요. 뭐 처음엔 실수 좀 할 수 있고 시간도 많이 걸리겠지만 여러분이 직접 재미를 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결론적으로는 저는 오버가 어렵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인터넷 보고 충분히 따라 할 수준이고요. 국민학생 정도, 아 이제 초등학생이죠. 초등학생 정도의 지식만 가지고 있어도 솔직히 따라 할 수는 있습니다. 다만 모르는 항목을 건들지 마세요. 그 영상값에서 다른 걸 집어넣지 마세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부품하고 똑같은 영상을 꼭 찾아보세요. 왜? 보드마다 항목이 다를 것이고 CPU마다 적정값이 다릅니다. 진짜 CPU마다 적정값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완벽한 영상을 찾지 못하셨다면 손을 대지 마세요. 초보자라면. 뭐 숙련자라면 그런 거 필요 없죠. 그냥 항목 보고 대충 넣어도 되는데. 어렵냐에 대해서는 저는 쉽다라고 대답할게요. 오버클럭에 대해서 또 여러가지 형태가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버클럭은 아시다시피 제일 흔한게 CPU 오버고요. 그리고 램 오버, 그래픽 오버, 이런 세가지 항목을 많이 오버합니다. 근데 저는 그래픽 오버는 추천하지 않습니다. CPU 오버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CPU 쿨러 좋은거 쓰고 메인보드 좋은거 쓰면은 수명 하락에 대한 걱정이 크게 없어요. 해결이 됩니다. 램은 애초에 수명이 매우 길고 전기를 얼마 안 먹고 발열이 심하지 않는 제품입니다. 그래서 얘는 그냥 오버하는 게 크게 문제가 없어요. 램은. 램 전압 1.4 이상 넘지 않는 이상은 뭐 램 방열판 굳이 필요하지도 않고요. 램 방열판 싸구려 뭐 3,000원짜리
5천짜리 달아도 효과가 큽니다. 10도씩 내려가요. 그래서 돈 얼마 안 들이고 오버할 수 있습니다. 메인보드가 지원만 한다면 램오버, CPU오버는 그렇게 해결이 됩니다. 어렵지도 않고 영상도 많고 돈도 생각보다 적게 들어가요. 물론 인텔은 얘기가 좀 다르겠지만 AMD 기준으로 봐서는. 근데 그래픽카드는 뭔 문제점이 있냐면은 얘네 전원부는 바꿀 수가 없어요. 왜? 자, 그래픽카드의 구조입니다. 안에 GPU가 있어요. 이게 CPU라고 보면 돼요. 주변에 뭐 앞에 있던 뒤에 있던 여기 전원부가 여러 개가 박혀있을 거고요. 이건 다 납땜이도 있죠. 예. 그리고 쿨러가 딱 정해져 있잖아요. 처음에 샀을 때 뭐 원팬 쿨러가 있던 투팬 쿨러가 있던 히트싱크가 얼마나 크던 히트파이프가 어떻게 들어가 있던 맞죠? 그래서 뭐 전원부를 좀 더 보관할 방법도 있고 쿨링을 시원하게 할 방법이 있습니다. 뭐 커스텀 순행도 있고 아니면 여기 사제 쿨러를 다는 경우도 있어요. 뭐 아티 엑셀로 3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걸 달거나 아니면 뭐 요새 그 순행 키트 일체형 순행 키트를 팔기도 하죠. 그래픽카드용 뭐 그런 게 있긴 하지만 일단 비용 상승이 엄청나고요. 그리고 좀 더 어렵습니다. 따지고 봐서 호환이 잘 되는 별도의 키트를 사야 될 거고 그 호환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본인이 판단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일단 전원부는 보강이 아예 불가능하고 전원을 더 넣고 싶어도 이 전원부 한계에 따라서 정해져 있기도 하고요. 여튼 얘네는 다양한 변수를 만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고정적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래픽카드는 오버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오버를 할 거면은 기본적으로 고급진 부품을 사용한 그래픽카드를 고르셔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스틱스라는 게 있고요. 호프라는 것도 있고 이런 식으로 각 회사 최상위 라인업 있죠. 킹핀이라든지 FTW3라든지 이런 제품들 그런 제품들 익스트림이라든지 그런 제품 쓰면은 조금 더 오버에 쓰는 건 괜찮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닌 이상 막 제일 싼 거 사면서 나 오버 땡기고 가성비 챙길래 이러다가는 수명이 팍팍 까집니다. 이건 팩트예요. 제일 싼 거 사면은 이미 온도 자체가 너무 높거든요. 그리고 전원부도 부실하거든요. 모든 면에서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래픽은 하지 마세요. 아, 형태를 얘기하다가 좀 다소 어긋나게 됐는데 그럼 나머지 형태를 얘기할게요. 저전압 다이어트라는 것도 있어요. 이거는 뭐 만약에 CPU 기본 전압이 1.3이라 쳐요. 그럼 전압을 오히려 낮춰보는 겁니다. 올리는 게 아니라 그 클럭을 올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낮추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내 사용하는 용도에 이 CPU가 너무 과하다 아니면 난 좀 저소음으로 쓰고 싶다 난 발열이 낮게 쓰고 싶다 그런 식으로 전압을 낮추거나 클럭을 낮추거나 성능을 올리는 게 아니라 낮추면서 내가 사용하는 최적값을 찾고 전기세도 아끼고 소음도 줄이고 발열도 줄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다만 요건 조심해야 되겠어요. 예전에 뭐 도시계처럼 흐른 내용 중에 하나인데 저전압 다이어트 하다 CPU가 사망했다 메모리 컨트롤러가 나갔다 뭐 아니면은 클럭이 다시 올라가지 않는다 여기 에이징 형상이 생겼다 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근데 저도 직접 겪어봤어요. 오버는 했는데 전압은 너무 낮춰 쓰다 보니까 메모리 컨트롤러가 고장나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원래 오버는 위험 부담이 있다는 거 각오하고 쓰시는 게 좋습니다. 저전압 다이어트 한다고 무조건 장점만 있는 게 아니라는 생각을 하시고 기본적으로 내가 찾은 최저값보다는 약간 더 전압을 주고 쓰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뭐 다운클럭이나 그런 거 다 얘기했죠. 예. 5번은 하여튼간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여러분에 대한 궁금증이 제대로 풀렸는지 보였지만 궁금증도 어느 정도 풀어드렸고 오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도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또 궁금한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오버 실패 증상이 어떤 게 있어요? 오버 실패 증상 가장 흔한 게 그거예요. 블루스크린. 컴퓨터 잘하다 갑자기 픽 블루스크린 뜨면서 나가는 거. 이 블루스크린은 다양한 원인이 있지만 본인이 오버클럭하고 난 뒤에 블루스크린이 갑자기 많이 생겼다. 그러면 그냥 오버클럭 실패인 겁니다. 두 번째, 아예 전원이 안 들어가요. 이것도 오버 실패입니다. 특히 램오버 실패했을 때 이 경우가 많습니다. 전원이 안 들어온 거. 당연히 이거 뭐 바이오스 리셋해주면 되는 거죠. 또 뭐 있느냐. 게임에서 잦은 튕김. 블루스크린 뜨지 않아도 오류가 생겨서 게임이 튕기는 겁니다. 이 경우에도 오버클럭 실패고요. 혹은 더블 부팅. 부팅이 막 처음에 켤 때 바람 켜지고 픽 꺼졌다 다시 한번 켜지거나 뭐 혹은 모든 안정화 프로그램 다 통과했지만
이상하게 몇몇 프로그램이 실행이 안 되거나. 진짜 이상한 증상 많아요. 그런 경우는 전부 다 오버 실패 증상이기 때문에 오버를 풀고 일단 한번 확인을 해보셔야 돼요. 이거 말고도 다양한 증상이 있긴 한데, 예를 들면 온도를 못 버텨서 일을 열심히 하거나 게임을 열심히 하다가 갑자기 중간에 퍽 꺼지는 거 있죠. 이것도 오버클럭 실패입니다. 보통 전원부 온도가 넘어섰을 때 그 증상이 나타나고요. 메모리 오버 실패 같은 경우에는 뭐 갑자기 사운드가 제대로 동작을 안 한다든지 아니면 인터넷이 끊긴다든지 이것도 오버클럭 실패 증상일 수도 있어요. 네. 사운드가 찢어지는 경우도 있고요. 진짜 오버클럭은 다양한 이상 증상이 나올 수도 있으니까 해보고 오버클럭 하기 전이랑 갑자기 이상 증상이 증가했다 싶으면 풀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 궁금증도 대충 풀어드렸고 오버클럭 뭐 방법은 다른 영상 보시면 될 거고 실패 증상이라든지 아니면 어떤 게 오버클럭이라든지 여러분한테 알려드렸어요. 총체적으로 당신이 봤을 때 오버클럭은 하는 게 좋은가 안 하는 게 좋은가 라는 걸 물어보고 싶지 않나요? 여러분이 안 물어보고 싶어도 내가 그걸 알려드릴게요. 오버클럭은 제가 보기에는 작업 용도나 진짜 극한의 게이밍, 내가 아주 민감한 극한의 게이밍 환경을 원한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하지 마세요. 하지 마세요. 다만 램오버는 좀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예, 이거는 인텔이든 AMD든 떠나서요. 램오버는 해준 게 좋다 생각합니다. 다음 CPU는 어지간하면은 뭐 PBO만 키거나 아니면은 인텔 CPU 같은 경우는 전력 제한 해제 마세요. 이거 5.0 찍는다고 여러분이 체감을 크게 하지 못해요. 전력 해제 마세요. 그리고 램오버만 하세요. 램오버도 너무 높게 하지 말고 국민 오버나 하시거나 아니면 좀 저렴한 XMP 메모리 있잖아요. 이런 거 사서 그거나 적용해 쓰세요. 초창기에 2세대, 뭐 3세대, 4세대만 해도 이 오버클럭이 진짜 성능에 대한 차이가 많이 났어요. 적어도 10%도 많이 나면 20%, 30%까지도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는 진짜 강추했어요. 오버클럭 하셔라. 하면 차이가 많이 난다. 게이밍에서 차이 나고 작업에도 차이가 난다. 그렇게 막 추천을 했는데 요새 봐서는 사실 이 오버클럭이라는 거는 그냥 감성의 영역에 가까워졌다고 해야 되나요? 실사용 용도로 성능 차이가 그리 크지는 않습니다. 5%, 10%도 크게 느끼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그런 분들은 특별한 경우고요. 아주 민감하신 분이거나 진짜 컴퓨터 성능을 최대한 땡겨 쓸 수 있는 분들이겠죠. 그 경우가 아니면은 오버클럭 할 때 투자할 돈은 그냥 상위 CPU 쓰는데 투자하세요. 이 오버클럭은 메인보드 좋은 거 써야 되고 CPU 좋은 거 써야 되고 자기가 오버클럭 할 줄 모르는 뭐다 공유비도 줘야 되고 많은 투자 요소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취미삼아 하는 건 말리지 않겠습니다. 재밌어요. 처음 해보면 진짜 재밌습니다. 야 내가 직접 오버클럭해서 이 컴퓨터가 이만큼 좋아졌다 가성비를 갖게 되었다 아니면은 야 내 CPU가 여기까지 올라가네 재미삼아 스코어 재미 스코어 올리는 재미 있잖아요 벤치하면서 뭐 게시판에 자랑할 수 있겠죠. 뭐 크렌조이나 K사존에 가서 야 내 거 5.1대 갔다 5.0대 갔다 이런 거 예. 그런 재미로 하시는 거는 말리지 않겠지만 진짜 실사용 목적으로 하신다면 오버클럭을 하기보다는 상위 CPU를 사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오버클럭에 대해서 여러분한테 제가 썰을 풀어드렸어요. 내 머릿속에 있는 것만 떠들었기 때문에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걸 수도 있고 혹은 지루하실 수도 있었을 거고 혹은 이건 뭐 자료도 없이 뇌피셜 아니냐라고 믿지 못하신 분도 있겠지만 그래도 나름 십몇 년 오버클럭 해온 심지어 오버클럭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운영해온 제 경험을 얘기한 겁니다. 예. 그리고 막 어려운 건 얘기 별로 안 했어요. 그리고 크게 틀릴 것 같은 것도 얘기를 안 했고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는지 재미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름대로의 예, 지식을 여러분한테 알려드리려고 노력했습니다. 오버에 대해서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번에는 좀 더 도움이 되는 내용을 한번 고민해서 영상을 찍어보도록 할게요.
진짜 발컬로 얘기하느라 죄송스럽고, 주말 이제 끝났죠? 네, 편히 쉬시고, 이 영상으로 시작한 하루가 되실 수도 있지만, 편히 주무시길 바랍니다. 다음번에 또 다른 영상으로 뵙도록 하죠. 그만 물러나도록 하겠습니다. 예,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에 드셨을 때만 눌러주셔서 좋습니다. 이만 물러날게요. 빠이빠이!